안녕하세요, 마스터 황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하루를 영상으로 한번 기록해 볼까 합니다. 네, 단련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단련을 시작할 건데요. 뒤로 보이시는 이 나무가 제가 단련을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서는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단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무 색깔이 좀 변했는데, 항상 나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시작 전에 나무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시간 정도 손 단련을 마쳤는데요. 네, 날이 많이 선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네요. 이제부터는 이어서 팔뚝 단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손 단련하는 것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손 단련은 손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태권 기술 특성상 이 팔뚝까지도 같이 단련을 해줘야만 이 손의 쓰임새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단련이 끝났는데요. 제 손이 보이시나요? 네, 좀 울긋불긋하죠? 네. 한 1시간 20분? 네, 1시간 2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 모든 수련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결련태권협회. 제가 일하고 운동하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갈까요? 벌써 제자 수민군이 와서 사무실을 오픈해 놓은 것 같습니다. 수민이 안녕. 제 영상에 조교를 해주고 있는, 극한 직업을 하고 있는 노수민군입니다. 우리 수민군 잘생겼죠? 배우인데요. 태권도 하면서 배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잘 봐두십시오. 아주 잘생겼죠? 네, 이제 헬스장 앞에 왔습니다. 헬스는 제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주로 하체 운동을 많이 해요. 2016년도에 제가 피로골절로 대퇴골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수술을,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작년 12월 달에 받고, 아직도 사실은 그 다리를 재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나이가 좀 나이다 보니까 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뭐 너무나 중요한,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4일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요. 본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러닝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 일과가 끝났는데요. 저에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되게 바쁜 날인데요. 개인 운동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5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수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를 입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수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법 손기술을 혼자 익히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법은 오금질에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혼자 익히기를 통해서 동작과 오금질을 통해서 동작의 힘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 타이밍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샌드백 수련인데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나버렸네요. 네. 네. 자, 이렇게 개인 수련을 하는 이유는 택견 지도를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수련, 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수련을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콤비네이션 수련까지 해서 네, 오늘 개인 수련을 마쳤고요.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되어버렸네요. 네, 7시 반부터 네, 오늘 또 예법 택견반 수업이 있어서 개인 훈련은 여기까지 하고 예법반 네,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법 택견반 수업을 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네, 수업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셀프 다큐 촬영 중이고요. 두견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수업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 지금 셀프 다큐 영상 찍고 있어. 네,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셋, 일곱, 넷,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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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일곱, 아홉, 여섯, 일곱, 일곱, 그렇지. 자, 짧게 치지 마세요. 길게, 최대한 길게, 길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법 택견반에서 가장 오래된 네, 제 지금 영상 조교를 하고 있는 수민군. 자, 황인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네. 굉장히 어렵게 몸을 만들어 주시는 사람. 어렵게 몸을 만든다면? 네. 저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빡세다. 멋있 잘생겼어요. 여기까지. 일단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다닌 지 한 5개월, 6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했고요. 진짜 재밌고 네. 아직까지 좀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고 네. 그 독일에도 가간 다음에 거기 그 택견 수업이 잦으면 거기 계속 네. 참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스터왕 네. 완전 멋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훨씬 뭐 실전적으로도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운동량이 확실히 많습니다. 아. 네. 마스터왕은 겉으로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네. 되게 열정적이고 저 겉으로 무서워 보인다고요? 네. 되게 부드러운 인상 아닌가? 아, 전혀 아니에요. 본인을 잘 모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겉으로는 되게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좀 까칠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속은 따뜻하고 네. 잔정도 많고 네. 그리고 일단 딴 것보다 수업 때 진짜 열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게으름 피고 싶어도 잘 못 피워요. 네. 제 사전에 게으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빡세긴 한데 네. 예, 많이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마스터왕은 어떤 사람이다? 네. 자,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련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법 택견 견주기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막 붙어서 막 이런 경우. 일단,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잡하고 붙어서 딴 데 들어가서, 네, 딴 데 또 들어가고 계속 공방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네, 좋아요. 오케이. 땀 한번 쫙 흘리고 나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 안 즐거웠던 거야? 아닙니다. 나만 즐거웠던 건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자,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칠게요. 바로 손님께 베레. 4번에 베레.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터왕의 하루를 셀프로 한번 제가 쭉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 셀프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뭐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서 혹은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안에서 무술을 한다는 것은 또 그 무술을 하는 것 안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술 수련을 통한 자기 변화, 자기 생활의 변화, 성실하게 무술 수련을 하고 그 성실한 무술 수련 안에서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무술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이겠죠. 제가 이 모든 일을 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단련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협회 일을 하고 그리고 개인 수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법 택견 수업을 한 것까지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즐겁거든요.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술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거기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항상 즐거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택견 영상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왕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